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참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요. 그 신규 분양 아파트 혹은 주택에 대한 어떤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전에 이미 500m 밖까지 줄을 서 있는 경우도 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부동산 시장 어떤 기대감이 많이 좀 무르익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들 저희 접수받고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저희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지금 빨리 출발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02-2077-6330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들만 저희 접수받겠습니다. 02-797-0300번도 열어두겠는데요. 이 번호는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답변도 해드립니다. 무료 문자예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저희 월요일마다 대표님과 함께 한 주간에 있었던 그 부동산 핫키워드 점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축된 원룸과 투룸주택의 보증금이 이전 3년간 지어진 건물보다 15%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 임대를 계획할 경우 신축주택 투자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9.1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택시장 전세값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전세를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위로 올라온 뉴스 먼저 볼게요. 신축된 원룸, 투룸 주택의 보증금이 이전 3년 동안 지어졌었던 그 새 건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증금이 훨씬 높더라. 이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당연히 신축에 대한 그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는 부분은 높은 게 사실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신축과 그 좀 3년 이전에 지어진 그 주택가의 그 보증금 비율이 대략적으로는 한 5%, 10% 정도 차이 나는 게 이제 통상적인 비율인데 지금은 대략 한 15%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신축에 대한 전세 보증금 비율이 높고요. 월세까지 합쳐서 그 환산 전세가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월세든 보증금이든 다 합쳤을 때 그 비율 자체가 신축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립 다세대라는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2011년도 지어진 거랑 또 올해 지어진 거랑 이 보증금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가파르게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뭐든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매매 금액이든 아니면 전세나 이런 그 월세 금액이 높아지는 데는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어떤 그 서울시만 해도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또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원룸 같은 경우에 연립 빌라라든지 그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요. 좀 이렇게 굉장히 그 지어지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원룸이다. 또 이런 부분은 공급량 희소 가치 때문에요.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런 그 월세 수요자들만 해더라도요. 좀 노후된 주택보다는 조금 더 웃돈을 주더라도 좀 과감하게 이렇게 월세라든지 보증 금액을 올려서 하는 성향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예를 들어 월세가 내가 50만 원에 노후된 그 빌라에 사는 것보다는 55만 원에 노후된 그 좀 신축 빌라에 사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럼요. 15%라고 그러면 이런 금액 정도의 차이예요. 50만 원이냐 정확히 57만 5천 원이냐 이런 부분이면 한 7만 5천 원의 그 금액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월세를 더 높여서라도 살겠다라는 수요층들이 많아지고요. 또 아까 얘기한 공급량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신축에 대한 원룸 투룸에 대한 공급량이 많아지는 듯 하지만 실제로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요. 그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는 월세 비율, 즉 보증금이라는 월세 비율도 높아질 것이며 나중에 시세가치 상승 부분까지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매력도가 높은 그런 물건인 경우는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신축 원룸, 투룸. 임대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뉴스 이제 3위로 좀 꼽아봤습니다. 2위 열어볼게요. 2위는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조금 우려스럽죠. 사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전세 만기가 부담일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좀 계속 이렇게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됩니까? 자, 이런 부분이 참 그 걱정스럽죠. 계속해서 전셋값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해서 좀 이렇게 거래 매매 금액도 좀 올라가고 네. 이렇게 해줘야지 네. 시장 기능에서는 소비력이라는 부분이 더 상승이 되거든요. 전세금만 자꾸 높아진다 그러면 소비를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에 9월 1일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은 건데 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얘기한다면은. 전세값이 그래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제가 항상 부동산 금액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이라는 시장 요소에 대해서 첫 번째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전세값 상승의 요인은 전세값은 지금 조금씩 올려받을 수가 있는데 전세금액 올려받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오르는 만큼의 금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월세를 받으려는 반전세식의 그 공급량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근데 수요자들 측면에서는 오로지 전세 단 한 푼이라도 월세 금액을 내지 않겠다라는 그 온리 전세를 생각하시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 오히려 오로지 전세로만 내는 희소 가치 그리고 오로지만 전세만 그 구하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 기능은 꾸준히 전세 금액을 올려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거를 정부에서 나서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몇 년 정도는 좀 이렇게 진통을 좀 겪어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많은 그 전 국민의 그 어떤 생활상 좀 월세라는 부분도 좀 부담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월세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되는 비율이 있죠. 그 비율은 시장기준에서 이미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 보증금액이 올려받는다라고 하면 한 5천만 원을 더 올려받을 수 있다면 그걸 월세로 환산하면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 받거든요. 대략해서 30만 원 아니면 20만 원 안쪽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수요 측면에서 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반월세라는 반전세라는 이 시장도 굉장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자리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네. 일단은 지금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에 좀 안착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전세값이 상승률이 얼마 되느냐. 상승률은 조금씩 오르는 폭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년 평균적인 일반 전세값의 상승률은 지금 3%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보다 넘지 않게끔 정부 정책에서는 매매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좀 전세값 상승세를 좀 꺾는 이런 게 아니라요. 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방향이지만 이걸 좀 이제 완화해 줄 만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살펴볼 탑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엔저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건 뭐 익히 알고 있는 현상이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과 영향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수출 업체도 힘들겠네. 뭐 이런 건데 부동산과는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나요? 이렇게 보이죠. 소위 그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절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예, 전체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이라는 종목만 들고 올라와서 자꾸 구매력이 높아진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경제를 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에서 지금 바로 옆에 일본이 2012년 하반기부터 지금 그 아베노믹스 해서 엔화를 대거 풀면서 지금
엔화가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미치는 이런 그 각국의 환율에 대한 요소를 갖고 원달러 환율과 연동을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본다면 달러화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반비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즉 우리의 어떤 수출 여러 가지 경쟁력이 달러에 비교해서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환율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반비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원화 달러화의 가치도 중요하지만요. 엔화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엔화를 봤을 때 지금 엔저 기조로 이렇게 놓고 갔을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놓고 봐야 되냐 하면요. 자, 엔저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우선 오늘자로 해서요. 그 100엔당 지금 959원에 대한 그 엔화 대 그 원화에 대한 환율 가치를 이렇게 지금 평가해서 계속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3년 전만 해도라도요. 한 1,400원이 넘은 정도로 해서 가치가 평가됐다면 계속해서 내려가서 향후에 1년이라면은 8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 하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죠. 일본 제품은 이런 그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이 더 일본 제품이 더 잘 팔려나가고 한국 제품이 오히려 수출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구매 심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매 심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지금 이제 9월 1일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많은 언론이라든지 기자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과대 포장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처럼 환경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는 부분은 크게는 조금 발목을 잡는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하면 오르는 데 있어서는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한계치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본다면 올해 매도를 해야 될지 또 내년에 매도해야 할지 내후년에 매도해야 할지를 잘 살펴서 올해 정말 찬스가 와서 가격이 좀 올라서줬는데 내년 내후년까지 기다려봐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올해 이 찬스를 살려서 차라리 매도에 할 그런 부동산들이 또 여럿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데 있어서 타이밍을 중요시 여기는 데 있어서 지금 서버라는 국내 영향, 엔저가 국내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과연 내 부동산은 이런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칠 수 있느냐, 얼마만큼 더 오를 수 있고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세미나를 통해서든 개인 상담을 통해서든 이렇게 조금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또 이 방송을 통해서든 이런 부분을 좀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빨리 부동산 시장이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야라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경제 환경까지 모두 고려해 본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재미있게 뉴스를 좀 분석해 드리고 있어요. 저희 이윤환 대표께서요. 이 장소를 이용하셔서도요. 좀 재미난 이야기 더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이윤아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세테크 전략 챙겨드립니다. 10월 4일 토요일, 6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연락이 오셨을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저기 도봉구 방학동 네. 대상 현대 아파트인데요. 예. 제가 주재원 발령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나가게 됐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걸 현재 전세가 12월 말에 끝나는데 그거를 매매를 하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예. 전세를 그냥 주고 가야 될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임박해 오는 거네요. 12월 말이면 이제 만기가요.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팔고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 이제 뭐 경기가 좋다면 더 가지고 가도 될 것이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승현님.
네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우선 축하드려요. 해외로 또 이렇게 뭐 주재원으로 나가시게 된다면 좀 좋은 일일 수 있겠죠?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행복한 고민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네. 팔고 나가느냐, 아니면 예. 두고 나가느냐. 두고 나갔을 때는 그 나갔다 와서 부동산 네. 가격이 올라서져서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한다면, 아니면 예. 또 향후에 또 거주도 생각한다면 좀 놔둘 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네. 근데 가격이 안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죠.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실 텐데 결론부터 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네. 팔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네. 그 대상타운 현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 문화고등학교 바로 그 북쪽에 위치한. 예. 자, 위치적으로 방학 도봉구 방학역하고 멀지도 않고요. 네네. 자, 대상타운은 2001년도에 입주한 한 1,300세대 정도의 아파트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요 아파트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주변 환경이라고 따진다면은 옆에 그 방학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도 있고 저 아래쪽에 창동에 있는 아이파크라든지 동아청소년 아파트도 그 입주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네. 이쪽 그 창동하고 도봉구 그 이 방학역에 있는 아파트로 따진다면은요. 네. 사실 굉장히 그 입지도 좋고 실거주 수요자들도 많은 폭에 속해요. 네네. 자, 그렇게, 그런 이유로 해서 살기에는 좋은데, 네네. 중요한 건 내 집값이 좀 올라줄 어떤 요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예, 예. 순기능으로 따져서 이 지역에 대한 여건이 얼만큼 좋아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네. 우선 이 지역의 그, 창동, 이 지역이 2030 서울시 그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하면, 그 이쪽 그 노원역 근처에 있는 그 창동 차량 기지하고 도병 운전면허 시험장이요. 네네. 그 어떤 복합 개발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또 이쪽 창동 지역이 7개의 광역 거점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의로 따진다면은 그래도 인구 유입 효과라든지 좀 인근에 있는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그 요소에 의해서 좀 장점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또 하나의 장점을 생각한다면 아까 얘기한 지금 창동역하고 방학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한 2000년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10년에서 한 14년 차 안쪽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나 또 창동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80년대에 입주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축이다라는 부분이 장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그 이 근처에 그 새로운 그 아파트가 또 탄생될 거냐라면 그런 계획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 근처에는 노후된 아파트가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화두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래도 그 건축한 지는 한 13년 차 됐지만 그래도 그 어떤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노후된 것보다는 더 낫다는 장점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단점이라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우선은 내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전세 비율이란 게, 즉,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전세 금액,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되려는 폭으로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뭘 따져야 되면 전세 비율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하고요. 매매금에 대한 산정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자, 네. 현재 지금 갖고 있는 평형이 몇 평형대죠? 38평형입니다. 자, 38평 시세가 얼마 정도 돼요? 한 5억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네. 한 1,250이나 1,3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근처에 노후된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신축이 아닌 정도라도 신축의 이미지를 다 하고 있는 게 지금 한 130%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노후된 아파트 대비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매 금액에 대한 비율이에요. 네. 자, 그럼 노후된 아파트가 평당 1,000, 여기가 지금 평당 1,300이라면 어느 정도 시세 형성으로 따면 신축의 이미지로서는 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점점점 시간이 흘러서 노후된다. 1년, 2년 더 지나서 노후된다라고 한다면 신축의 이미지로서는 갖고 갈 게 없어요. 네네. 그럼 그게 상승 요인으로 자리 잡기
잡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전세 비율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전세를 논다면 혹시 얼마 정도 놓으시는지는 알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억인데 대비해서 지금 매매 금액이 5억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5억 5천 정도 얘기하는 예, 것 같아요. 전세 5천. 비율이 지금 굉장히 낮은 거예요. 한 60%에서 65%가 차지하고 있는 게 전세 비율이라는 소리죠. 네. 자, 통상적으로 지금 전세 비율이 높은 데는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전세금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놔두는 금액, 즉 매매를 하려던 금액하고 전세 놓는 금액하고 나머지가 대략에서 2억에서 2억 5천을 지금 놔두고 외국으로 가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여기에 투자된 가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2억에서 2억 5천을 놔두고 상승률이 그렇게 높질 않을 텐데 굳이 네. 여기를 놔두고 갈 필요는 있느냐. 물론 네. 2년이 지나서는요. 전세금은 네. 또 높아질 수는 있어요. 3억이 아니라 3억 5천까지 또 받을 수 있지만 전세금 받는 거는 어차피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매매 네. 금액이 상승할 수 있느냐 요인에 초점을 맞춰야지 전세 금액 더 받는 건 의미가 없겠죠. 네, 네. 그렇게 됐을 경우라면 여기는 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 2년 후쯤 해서는요. 전세 금액만 더 올라갈 수 있을 뿐 매매 금액은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놔둔 금액 대비해서 효율을 택한다면은 여기는 가지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2억에서 네. 2억 5천이라면은요. 네, 네. 외국 갔다 와서 금액이 좀 올라서져서 어떤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들은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래서 네. 포커스를 맞춘다면요. 여기를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돈이 있으면 2억에서 2억 5천을 전세를 끼고 이걸 사실 거냐 한번 제가 되묻고 싶거든요. 그럴 마음이 있으신지. 아, 제가요? 예. 그럴 마음은 없죠. 네, 그런 생각 없고요. 네, 그러면 파시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네. 그전에도 이제 한 5, 6년 전, 한 5년 정도 해외 살다 왔거든요. 네네. 왔다가 다시 온 거거든요. 예예. 예. 근데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네. 5, 6년 전에 네네.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 만약 올라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네. 지금 똑같이 5, 6년 후에 지금의 선택이 후회될 네. 것이냐, 아니면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할 것이냐에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5, 6년 전에 제가 그걸 팔고 갈까 말까 결론을 못 내리고 안 팔고 갔었는데. 네. 또다시 이런 기로의 선택에 있는 거죠, 이제. 똑같을 거예요. 네. 지금 안 팔고 가시면 후회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과감히 파시고요. 네네. 놔두는 부동산은요 정말 미래지향적인 값어치 있는 부동산으로 차라리 네네. 사두고 가세요. 그러면 5, 6년 후에 기분 좋게 입국을 네. 다시 하실 수 있겠죠. 네, 시청자님 일단 선택은 우리 시청자님의 몫이겠지만 저희는 일단 네네. 매도 쪽으로 권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한번 고려해보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하신 일 잘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뒷분 또 빨리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시청자님, 어느 쪽이에요? 아, 저희는요. 네. 구로구 천왕동 이펜하우스 하고요. 예, 예. 금천구 시흥 3동 중앙하이트 빌라인데요. 네. 저희가 거기 2004년도가 언제 시흥 뉴타운으로 저희가 지정이 됐었는데, 저희 저기 번지만 취소가 됐어요. 아하. 예. 네. 저희가 2008년도에 한번 저기 기회가 있어서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가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그만뒀었거든요. 전세만 주고요. 예, 지금 보유한 지 상당히 오래 되신 거네요.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궁금하신 예, 거죠. 그 매도 시기하고 네. 뭐 그런 전망 같은 거 알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두 개의 부동산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구로구 두 개 다 보유하고 있어요. 금천구 하나 점검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금천구 시흥동에 네네. 지금 가지고 계신 빌라가 그 시흥 네. 뉴타운에서 빠졌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빌라가 이제 금액이 그대로죠. 네. 사실 맞습니다. 자, 빌라에 대한 가격 원가는요, 땅값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땅값이 올라가고 또 이쪽에 빌라를 지어내기 위한 어떤 공급량이 많이 필요로 한다면은 땅값이 올라갈 텐데 이 금천구 전체로도 그렇고요. 네네. 이쪽에 대한 그 빌라 선호도는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값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선 그 단점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빌라 가격도 올라가지 않고요. 또 마찬가지 뭐 재개발 구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치가 없기 때문에 단점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교통환경이에요. 자, 내후년 되면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거고요. 이쪽 아래쪽으로. 그리고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신안산선이 지금 개통 예정이 2018년도에나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교통환경 개선됐다고 해서 땅값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즉 앞으로도 2018년까지는요. 금액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간다면 차라리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자, 우선 그 지금 시흥에 있는 빌라부터 가능하면 빨리 빠져나와라. 작자가 있다면.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천왕동의 이펜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이 천왕동의 입지 자체가 지금 그 구로인데 어찌 보면 경기권 역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7호선 라인 변이고 또 이쪽이 그 2011년도에 그 택지지구로 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신축 아파트의 면모는 구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살기에는 좋다. 하지만 시세 차이 거두는 데는 조금 맹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맹점이라는 부분은요. 이쪽이 그 도시개발 구역으로서 하면서 지금 임대주택들이 대부분이지 일반주택은 없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건 사고 파는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줘야 내 집값이 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신축이고 7호선하고도 가깝고 또 인근의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긴 좋지만 그다지 가격이 많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혀요. 물론 장점이 있다면 이 인근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취소됐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급 희소가치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자, 여기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요. 아까 그 시흥동에 있는 빌라는 가능한 빨리 처분을 하시고요. 그 지분이 여기가 좀 높아 지분이 높아가지고요. 지분이 있어서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일단 기회를 봐야죠. 대지 지분이 있으니까 뭐 뉴타운 저 이미 그 시흥 뉴타운도 지금 저 취소 위기를 가 있으니까요. 기회를 봐서 파는 걸 하시고 여기는 한 2년까지는 괜찮아요. 신축 이미지라든지 거주 환경 측면에서는. 그 이유는 안 좋으니까 2년 안에 파는 쪽으로 가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아파트. 방송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시청자님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전화번호로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구체적으로 더 상담 좀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좀 바삐 와봤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오늘 함께했던 시간이에요.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077-6391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GH 미래로 부동산 연구소 이신숙 소장, 부자 아파트 투자 연구소 양팔석 대표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간략한 정보 먼저 확인하러 갈까요? 이신숙 소장님,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매물특급 호재가 엄청나게 많은 송파구 잠실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잠실동 잠실대에 갈 거고요. 우리 양팔석 대표님은 어떤 매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1,500만 원입니다. 미래가치 가장 높은 용산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소액 투자로 가능한 그런 용산의 투자처를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구역이 거의 이주 시점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요, 1억 원 내외의 높은 투자 금액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불과 6,700만의 소액으로 이주가 임박한 부가현 뉴타운 3구역을 소개합니다. 네, 두 매물 준비하셨는데 1,500만 원으로 용산 투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저 이거 정말 궁금해요. 첫 번째 매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남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인데요.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 들여다볼게요. 양파수 대표님, 추천 포인트부터요. 네, 1,500만 원이죠. 아주 초소액 투자입니다. 실제 용산 지역은요,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요. 25개 자치구 중에 작년 올해 들어서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바로 이곳 용산입니다. 왜냐하면 용산 국제업무단지에 2년 뒤에 그 연기가 됨으로 해서 땅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건축주가 저렴하게 땅을 샀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잡고 싶어도 쉽게 용산 입성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요. 높은 그런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요. 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자, 한강 종합 개발이라든가 또 용산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신다면은요. 이제 한강 종합 개발이 30년 만에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반포와 용산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이 용산 지역에 1,500만으로 투자하시라는 이런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자, 이 지역 주변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효창 4호구역이 내년 봄에 이주가 시작이 될 때 이주 수요에 의한 큰 폭의 시세 차이가 더불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 재개발 지역은 어디냐 누구나 답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바로 현재 매물이 소재한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용산 그 효창공원 압력이라면 공덕역이랑도 또 가까운 위치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효창공원 압력이 도보로 약 4~5분 거리죠. 야, 여기는 더블 역세권 지역인데 걸어서 6분, 7분 정도에 걸린 위치에 바로 공덕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쿼드러플 역세권, 전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선이 지나는 이 공덕역 주변은요, 여의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높은 신장 개발 효과에 의한 하루가 다르게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여기서 도보로 6, 7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역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효창동 같은 경우는요, 과거 부촌의 대명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의 명문 학교들이 인접해 있고요. 또 용산민족공원에 도보로 15분, 그리고 용산국제업무단지라든가 또 특급호텔 지역들이 도보로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개발 호재도 엄청나게 많은 곳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강의 개발 중심축으로 있는 바로 30년 만에 한강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 중심에 반포와 용산이 있습니다. 그 용산의 가장 중심 지역 바로 이 효창동을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용산국제업무단지가 현재는 사업이 2년 정도 연기가 되어 있지만 본격화될 때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진행이 된다. 세 번째는요, 서울 북부 역세권의 개발입니다. 2018년이면은요, 이 지역에 이제 그야말로 컨벤션 센터와 더불어 높은 그 개발 가치를 이루는 큰 매머드급 타운이 들어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용산 전자상가의 터미널 부지에 1,800실 규모의 특급 호텔이 건립이 되죠. 자, 여기는 용산은 일일이 개발 거기 호재를 다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개발 호재인데요. 여기는 더구나 용산의 민족공원 입점이 예정되죠. 2016년이면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고 들어서게 됐는데 뿐만 아니라
경의선 개통과 더불어 지상 구간의 공원화, 거기에다가 효창 4호에게 재개발 구역과 더불어 그 다음에 바로 재개발의 틈새시장, 이 지역이 바로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건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준공되려면 아직 여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준공이 완료될 건물이고요. 어떻게 안에는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2015년 4월경에 준공 예정인데요. 세 가지 특징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변은요, 무엇보다 신축주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축주택이라는 것이죠. 용산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개발밭이다 보니까요.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신축주택이 없었습니다. 신축주택이 있다 해도 엘리베이터 있는 거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설치되고 더구나 도로가 앞뒤로 양면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두 계층의 주차 공간이 확보됩니다. 120%의 주차 공간 확보되는 곳 아마 다세대 주택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 두 계층의 주차 공간과 더불어 세 번째 포인트. 자, 여기는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온 건축 설계사가 했기 때문에요. 시공이 바로 유럽풍의 고급하고 모던한 그런 디자인과 더불어 앤티화된 그런 고급스러운 외장과 내부 그 인테리어가 특징인 그런 매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원룸 풀 옵션이고요. 실 전용 면적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공덕역 주변에 13평형 오피스텔이 분양가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분양가는 1억 5천만 원의 소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매매 가격이 1억 5천 그리고 이거저거 다 따지면 실제 투자 금액이 1천만 원대라는 거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가격 정보 알려주세요. 네, 가격이 강조드리는 특징점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건데 실제 투자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자, 매매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대출 요즘 은행에서 돈 빌려가라고도 난리죠. 예, 1억 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3.8%입니다. 아주 저렴한데요. 그랬을 때 3천만 원에 월 50만 원. 이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공덕역 주변은요. 3천만 원에 90만 원을 호가하죠. 그런데 여기는 50만 원. 즉 3천만 원에 6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주차 공간이 넓기 때문에요. 그런데 3천에 50만 원만 잡아도 연순수익,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실제 투자 비용은 1,500만 원인데 그냥 묻어두시는 거 아닙니다. 자, 204만 원의 수익. 그렇다면 13.6%의 높은 임대 수익도 동시에 걷어가면서 1,500만 원으로 용산의 미래가치 높은 지역에 투자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신숙 소장의 매물이에요. 잠실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85선 잠실역에서 걸어서 9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2015년 내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두 개로 구성돼 있어요.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예상하고요. 이러면 5,500만 원 정도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매물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이신숙 소장님, 어떤 포인트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요즘에 매스컴을 켜자마자 되게 아주 이슈잖아요. 핫 이슈. 현대차가 삼성 한전 부지를 매각했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매각과 더불어서 26일 날은 계약이 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지금 현대자동차 쪽에서는 독일의 아우슈타트 그 벤치마킹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거기에서 도보로 이 본 매물가는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9호선 개통했을 시 삼전사거리 역까지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임대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세 번째로는 삼전사거리가 상업지로 확장이 됐을 때는 그 확장에 따라서 종이 상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실투자 대비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입지 여건부터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좀 가볼게요. 일단 주변에 그 지하철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요. 잠실역, 신천역,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속천역 도보로 9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그 골드라인인 2015년 9호선이 개통을 했을 시 삼전사거리역과 불과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로 종상향이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또한 이쪽에는 지금 보이면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이용하기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자연환경시설로는 한강 고수부지라던가 탄천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녹지공간이 아주 풍부하고요. 편의시설로는 롯데월드라든가 가락시장 그리고 대형마트가 옆에 인접해 있어서 편리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지역 또 뭐 개발 호재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정부지 뭐 관련한 얘기들도 잡힐 것이고 롯데월드도 개발 호재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것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아주 뭐라 그러게 여기는 개발 호재 백화점 어떤 거를 설명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2 롯데월드가 거의 완공이 돼가요. 여기에 지금 완공이 됐을 시는 호텔이나 컨벤션, 비즈니스 센터가 상주 인원만 2만 3천 명입니다. 그렇고요. 연간 방문자 수만 1억 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핫 이슈인 한전 이전 부지에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비상의 나래를 준비 중이라는 거. 그리고 잠실 관광 특구 지정이라든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가든파이브라든가 문정 법조단지나 미래형 첨단 업무지구를 조성한다라든가 내년에 그 2015년 9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KTX 수서 역세권까지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유입인구 증가가 엄청난 숫자가 유입인가가 되고요. 또한 이렇다 보면은 상권이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확장에 대한 효과는 엄청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가 상승이 되다 보면 높은 시세 차익 동안 기대되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 지역 정말 개발 호재 그냥 패키지로 그냥 다 있네요. 아, 일단 이제 건물이 괜찮아야 되는데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내년에 준공 완료된다고요? 네, 내년 1월이 준공이고요. 지금 보면은 7층 중에 5층입니다. 개방감과 채광은 굉장히 뛰어나서 좋고요. 분양 면적이 16평입니다. 그래서 큰 거실을 더불어서 방 2개,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랜드 내장재를 이용하면 물론이거니와 외부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엘리베이터는 7층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내장은 돼 있습니다. 또한 방범 CCTV라던가 필로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주차는 100%가 가능합니다. 이런 매물 얼마면 접근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매매가 알려주세요. 네, 선분양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를 2억 2천을 놓았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5,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임대를 놓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쪽에 그 근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 정도는 가능하고요. 대출을 이용하시게 되면 1억 9천만 원 정도 활용 자금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면 월세를 났을 시는 실투자금이 5,500만 원입니다. 요즘 금리가 굉장히 날마다 내려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그거를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연 9% 이상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세 차익과 임대 차익을 동시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마지막 매물이에요. 부가현 뉴타운으로 가시죠. 부가현 뉴타운 3구역입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이 5호선 충정로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매매금액 보겠습니다. 1억 3,700만 원이고요. 전세보증금 7천만 원 해서 실제 투자금액 6,700만 원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좀 내다보자라는 매물 같네요. 네, 대표님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시죠. 네, 이 소액의 저렴한 투자가 6,700만 원인데 그냥 6,700만 원이 아니죠. 자, 이주가 시작이 돼서 재개발 특성상 계약금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아주 좋다 보니까 조합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자, 계약금 내지 마. 중도금 내지 마. 대신 이자 후불제 잔금에 내라. 즉, 지금 이 매물 6,700만 원 투자해 놓으시면요. 3, 4년간 입주시까지 한 푼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액인 분들은 다세대 주택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의 개발 시간 때문에 지루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주목하십시오. 6,700만 원 넣으시면요. 잔금 때까지 4년 뒤까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자, 개발 속도, 빠른 속도입니다.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 즉, 재개발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10년, 15년씩 오래 걸리죠. 그런데 여기는 이미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자, 철거 시점에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입지의 매물이다. 세 번째는요. 어떤 것이냐면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자,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웃엔 5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곳 아연 3구역이 현재 얼마냐? 24평형 아파트 5억 4천에서 5억 5천만 원입니다. 조합은 분양분입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4억 2천에서 4억 4천.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매물 내가 잡고 6,700만 원 지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간 총비용 4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4년 뒤에 입주 시에 예상되는 형성가 6억 원입니다. 그랬을 때 시세 차익은 1억 5천만 원. 수익률로 보면 200%의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뉴타운 개발 지역에 관심을 두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부가현 뉴타운 3구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 특성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지역에는요 명문학군들이 아주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터가 좋다 보니까요 이 명문학군들이 좋은 곳인데 부가현이 어떤 곳입니까? 이대, 연대, 서강대, 홍익대, 경기대들이 포진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뒤로는 안산이 있어서 자연공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서울의 최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시청 광화문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걸어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전철역 한 정거장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더더욱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을 누리고 싶으신 이런 분들에게 3만 세대의 신도시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 중심에 부가현 뉴타운 3구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가치적 전철역에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아현 뉴타운 3구역 이 개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자체적인 뉴타운의 개발 호재만 해도 뭐 더 이상의 개발 호재가 없어도 될 만큼 뭐 정말 그 자잘한 것 10개보다는 그야말로 큰 거 하나가 더 큰 호재인데요. 이 뉴타운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을 합치면 3만 세대 신도시급입니다. 서울 시내 최중심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 부가현 뉴타운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자 부가현 뉴타운 주변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상암 DMC라든가 용산의 개발 가치라든가 서울의 중심에 바로 2030 서울 플랜에 근거한 개발 가치의 최중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최적의 입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여의도의 금융허브와 서울의 2030 서울플랜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들이 어느 것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이 지역에요. 아파트 한 몇 개 동? 뭐 혹은 얼마나 큰 규모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네, 질문 잘하셨습니다. 사실 그걸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예, 4,600세대. 지금까지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 지역에서 가장 큰 단일 세대로 이루어지는 구역입니다. 4,600세대. 그것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너무 크다 보니까 시공사도요. 두 개 삽니다. 아하.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GS자이라든가 롯데캐슬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품 아파트로 태어나고 이 안에는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시설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편안한 뛰어난 그런 주거 명품의 단지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매물은 24평형 그 입주권이 확보된 그런 매물입니다. 한 뭐 2, 3년 뒤면 이 곳이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높은 단지들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지역의 곳을 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익률 어느 정도나 될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세요. 재개발 투자를 할 땐 굉장히 어렵죠. 뭐 조합원 분양가다, 일반 분양가다, 또 감정평가 금액이다, 권리가액이다, 비례율이다, 뭐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재개발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접근하기 쉽게. 자, 여기는 매매가 자체는요 1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에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6,700만 원입니다. 자, 그냥 대출 받을 것도 없이 그냥 6,700만 원 넣으시면 되는데 4년 뒤에 입주 예상 차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현 3구역의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도 시세 차익은 1억 5천, 즉 200%의 높은 시세 차익이 된다. 자, 여기는 총 부담하는 금액, 24평형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총 부담하는 금액은 약 한 4억 5천만 원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4년 뒤 형성되는 입주시에 형성되는 아파트 값은 6억 원, 전세가는 약 한 5억 2, 3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세가도 안 되는 돈으로 내가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시거나요, 아니면 내 노후에 안정된 그야말로 고소득의 월세를 노리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아주 주목하셔야 되는 그런 입지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3구역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매물로 점검했는데요. 마지막 매물이었어요. 이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길 바랍니다. 방송 이후에도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주세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렸던 세 가지 매물 있잖아요. 효창동, 부가현 뉴타운, 잠실동. 이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여러분들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자아파트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했고요. GH 미래로 부동산연구소 이신숙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할게요.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